국가 운영의 필요 경비는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금 납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 오늘 심층 취재에서는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내야 할 대표적인 세금은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와 연간 소득에 납부하는 소득세, 골프장, 카지노, 보석, 에어컨, 냉장고, TV 등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그리고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세액, 이 네 가지를 댈 수 있는데요. 각각의 세금 신고와 납부 방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사업자가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요. 다만 곡물이나 과일,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판매하거나 병원 등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라는 걸 내잖아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을 하고 또 언제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2번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인 일반 사업자는 중간에 전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전 고지세액으로 고지되고요. 법인 사업자는 과세 기간을 3개월씩 반으로 나눠 예정 신고, 확정 신고 기간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와 예정 고지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확정 신고에 앞서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자에게 한 번에 많은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돼서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필수품 이외에 골프장이나 카지노, 귀금속류, 에어컨, TV, 자동차 등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 등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 또는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바로 개별 소비세입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물품을 제조에 반출하는 사람, 귀금속 등 판매자, 과세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와 함께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이나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 합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빚이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 금액을 추산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 경비에 누락 없이 소득 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고 직접 기장을 못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는데요. 네, 조사관님, 작은 편의점이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런 장부 기장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 간편 장부라고 국세청에서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서 고안한 장부가 있는데요. 회계 지식이 따로 없으셔도 간편하고 편리하게 그 작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걸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시고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시거나 아니면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뭐 농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3억 미만, 그리고 제조업이나 음식업,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미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7,500만 원 미만이시면 이 장부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기록한 장부를 보관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 것으로,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요. 매입경비나 인건비, 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지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농업, 도매업 및 소매업 등의 경우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 3,6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이며, 위 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 경비율 대상입니다. 네,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을 했을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해야 하잖아요.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봉급이나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소득, 상금이나 강연료 등의 일시적인 기타소득, 그리고 인정용역소득, 그다음 봉사료 등인데요. 매달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0%가 원천징수세액이 되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상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상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그리고 신고 납부 기한, 또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비롯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니까요. 신고 납부 기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